궁금한 거 묻협니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다양한 브랜드의 픽업이 장착된 300만원대 베스트셀링 어쿠스틱 기타를 비교해 볼 예정입니다. 네. 저와 은총씨가 각 브랜드를 대표하는 300만원대 어쿠스틱 일렉트릭 기타를 엄선하였으며 다양한 바디 쉐입과 다양한 종류의 픽업에 따른 사운드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300만원짜리 이제 저렴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저렴하진 않고요. 제가 이 포지션을 얘기를 해보자면 300만 원 정도 되면은 이제 정면 승부입니다.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이제 브랜드에서 뭐 예를 들어서 디자인적으로 접근을 하는 금액대는 이미 넘어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근데 이게 또 이 아이러니한 거는 뭐냐면은 각 브랜드들 그리고 이제 정상급 브랜드에서 300만 원 선이 고가의 라인업이냐 하면 또 그건 아니에요. 이제 시청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무슨 기타 한 대에 300만 원이면 고가 기타지. 고가 기타지만 브랜드 내에서 위치한 포지션으로 따지면은 엔트리보다는 살짝 위고. 네. 스탠다드급 정도. 어쿠스틱이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일렉 기타를 치시다가 네. 이제 어쿠스틱 기타에 관심을 가졌을 때 가격에서 좀 약간 좀 당황하시죠. 왜냐면 어쿠스틱 기타가 기본적으로 가격이 훨씬 많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렉트릭 기타를 그 엔트리에서 넘어선 스탠다드 라인으로 봤을 네. 때는 팬더에서는 팬더 일렉트릭 기타에서는 뭐 100만 원대죠. 그리고 뭐 깁슨에서는 뭐 200만 원 후반대. 뭐 기타 등등 다른 타 브랜드도 어느 정도의 가격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의 또 고급 라인으로 넘어갔을 때 슈퍼 초하이 고급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고급을 갔을 때 우리가 보는 가격이 이제 300만 원 요 라인대로 가게 되는데 어쿠스틱 기타에서는 현 PD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00만 원대면 이제 시작하는 이제 그 중심점이 되는 고개에서 이제 이렇게 그렇죠. 펼쳐지는 상황이겠죠. 이 오늘 만나볼 어쿠스틱 일렉트릭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깁슨에서 제작하는 2019 J45 스탠다드, 테일러의 314C, 레이크우드의 M32CP, 프로크의 레드 GC-SR, LR 맥스 앤썸 픽업이 장착된 모델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각 브랜드의 300만 원대 대표 기타를 은총 씨의 연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아까 얘기를 좀 이어나가자면 이 브랜드마다 물론 가격 정책은 달라요. 네.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제품들을 출시하는 브랜드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이거는 정말 너무 비싸다. 하지만 사운드를 들었을 때 아 어느 정도 인정은 된다라는 브랜드들도 있고요. 오늘 저희가 다뤄본 브랜드들이 실제로 이 어쿠스틱 브랜드들 중에서도 이제 메이저급이죠. 네.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들만 모아서 사운드를 들려드렸는데 이 300만 원 선, 이 스탠다드급 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이 브랜드의 특색을 확실히 제대로 보여준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저가형 모델들 아니면 엔트리 모델에서도 그 브랜드만의 이제 사운드가 묻어나는 경우들도 있긴 있지만 좀 더 이제 확실하게 나는 이런 브랜드야, 나는 이런 사운드를 추구해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저희가 은총 씨랑 제가 대표 모델들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통소리도 들어봤고요. 마이크, 앰프에다 마이크를 대서 녹음한 사운드 들어봤는데 은총 씨 전반적인 평을 해주신다면? 네, 일단 뭐 너무 그 헤르티지적인 거죠. 깁슨 같은 경우는 원래 뭐 스트럼에 있어서는 이제 뭐 락이라던가 뭐 어느 정도 뭐 포크적인 팝 감성 스트럼에 있어서는 깁슨은 언제나 거의 뭐 그렇죠. 네, 그냥 뭐 그 사운드가 그냥 우리가 예전에 다 녹음돼서 듣던 사운드일 때 익숙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뭐 그래서 뭐 유명한 우리가 그 이제 생각하는 그런 뭐 뭐라 해야 될까 그 브리티시 팝락이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뭐 모던락부터 해서 그런 다 사운드에 들어있던 뭐 아니면 예전 포크 뭐 컨츄리 이런 데서 늘 듣던 사운드가 이제 깁슨 사운드가 굉장히 많죠. 뭐 물론 다른 기타들도 있겠습니다만 정말 레전더리 사운드잖아요. 그래서 뭐 깁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J45 이제 이 스탠다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깁슨의 정말 간판 모델이기도 하고 베스트셀러이기도 하면서 누구나 한 번쯤 꼭 이제 브랜드별 카테고리 안에서 있다면 꼭 하나 갖고 싶어하는 맞습니다. 모델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뭐 슬래시 같은 경우도 깁슨 J45를 기본으로 한 자신만의 이제 시그네처를 나오기도 했고요.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뮤지션들이 많이 쓰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스트럼에 정말 강하다. 그 바삭바삭한 깁슨만의 소리가 있을 것 같고요. 뭐 테일러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도 뭐 너무 또 잘 아시는 브랜드죠. 이제 아무래도 뭐 제이슨 무라즈라든가 뭐 정말 이름도 테일러인데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그런 이제 되게 팝 뮤지션들이 굉장히 많이 쓰면서 사랑을 많이 받았고요. 뭐 그리고 이제 뭐 앞서서 뭐 깁슨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오늘 언급된 브랜드 중에 또 월십 밴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 힐송이라든가 뭐 베델 뭐 지저스 컬처 뭐 이런 되게 월십 밴드들이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뭐 그런 데도 많이 쓰여지고 테일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되게 따뜻한데 하이 쪽이 많이 강조된 그런 사운드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뭐 핑거링도 그렇고 이제 스트럼도 그렇고 어느 정도의 딱 그 자기가 위치한 밸런스 근데 하지만 중저음보다는 약간 좀 떠있는 그런 사운드를 들려주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원하는 사운드가 어딘지 포커스를 맞춰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레이크우드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알게 된 레이크우드 사운드를 알게 된건 사실 이제 교회 음악 아까 말씀드렸던 월십 음악 교회 음악에서 되게 많이 보면서 알게 됐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뭐 팝뮤션이 쓴 거는 많이 보지는 못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교회에 되게 많이 흘러 들어갔던 그래서 이제 뭐 교회 예배 인도자 분들이나 뭐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많이 사셔서 많이 쓰셨고 실제로 되게 잘 어울립니다. 네. 그래서 뭐 레이크우드가 주는 또 레이크우드는 또 약간 중음이 약간 좀 이렇게 강조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약간 무거우면서 이렇게 밑을 받쳐주는 듯한 사운드가 잘 납니다. 그래서 그 레이크우드를 선택하실 때는 또 요 정도의 음역대니까 그 이제 또 잘 생각하셔가지고 또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굉장히 따뜻합니다. 레이크우드 같은 경우는 연주를 하면 되게 따뜻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프루크 사실 프루크가 아니잖아요. 그 정확하게는 네, 퍼치라고들 많이들 하죠. 네. 한국에서는 이렇게 왜 프루크로 알려졌는지 모르겠지만 네. 예, 프루크라고들 부르죠. 네. 근데 이제 뭐 퍼치 기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기타들과는 조금 결을 많이 달리한다. 그 왜 그러냐? 기타가 굉장히 정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오히려 정말 한국 사람들한테 정말 잘 맞는 기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대표적으로 특히나 어디 포지션에서 그 좀 예를 들고 싶냐면은 녹음을 하러 가면 정말 이 기타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튀지도 않고 넘어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딱 어쿠스틱 기타가 있어야 될 그 EQ 역대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요라든가 팝 음악에 녹음을 하거나 라이브를 했을 때 이 지금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잘 맞는 기타가 아닐까. 그러니까 뭐 외관 디자인 이런 거는 일단은 잠깐 미뤄두더라도 뭐 개인 취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사운드만으로 들으면 녹음하거나 라이브를 할 때 딱히 고민할 필요가 없겠다. 너무 잘 음악에 묻어나는 그러니까 다른 악기들 다 받쳐주고 어쿠스틱 기타가 있어야 될 그 위치에 딱 있어야 될 음역대에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제 생각에는 어쿠스틱 기타가 위주가 되는 그런 예를 들면은 뭐 좀 화려한 플레이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약간 좀 심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음역대 자체가 쉽게 설명하면 어쿠스틱 기타계 앤더슨 같은 느낌이에요. 플랫하다. 네, 어쿠스틱 기타계 앤더슨 쉑터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운드가 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두루두루 쓰실 분들한테는 펄치 기타가 아주 브루크가 정말 제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각 브랜드 물론 이제 연주자마다 생각하는 그 스탠다드라는 단어는 다르겠지만 각 브랜드를 대표하는 기타들을 저희가 한자리에 모아봤고요. 다음번에도 다른 기회가 된다면 다른 가격대 네. 혹은 다른 브랜드의 어쿠스틱 기타를 한꺼번에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뭐 첨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